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접근 통제 중에서도 사용자 인증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용자 인증기법은 지식기반, 소유기반, 존재민 행위기반으로 대면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집중적으로 드릴 겁니다. 사용자 인증기법의 주요 유형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식기반, 소유기반, 존재기반, 행위기반, 그 다음에 2팩트로 대표되는 N팩트라고 있습니다. 멀티팩트라고 하죠. 지식기반은 사용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용어에서 이제 지식기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사용자 인증기법의 타입으로는 타입 1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유기반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뭐 스마트카드나 또는 토큰이나 어떤 소유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물체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게 타입2에 해당됩니다. 존재기반은 사용자를 나타내는 어떤 것을 활용, 즉 그 무엇이라는 개가 그 사용자의 존재와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로 지문이나 홍채, 어떤 신체의 중심으로 하는 기반입니다. 요거는 타입 3에 해당됩니다. 또한 같은 타입 3의 행위 기반이라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걸음걸이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활용한 인증 기법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게 N팩트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인증 메커니즘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좀 집중해서 공부하실 게 지식, 소유, 그 다음에 존재 및 행위. 요건 사용자 생체와 관계된 거죠. 요걸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입니다. 지식기반 인증기법에서 사용자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근거로 한다. 이게 정의죠. 지식 유무에 따라 검증이 쉽고 관리 비용이 저렴하고 시스템 구축도 편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한동안 접속을 안 하게 되면 비밀번호 같은 걸 잊어먹게 되죠. 그러니까 지속 망각에 따른 문제가 있고요. 또는 이제 추측 공격이나 사회공학적 공격에 취약합니다. 친한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지식기반 인증기법에는 대표적으로 쓰는 게 패스워드, 그 다음에 개인 식별 프로토콜, 그 다음에 쓰는 게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아이핀, 인터넷에 쓰는 아이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패스워드는 사용자가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고, 고정형 패스워드가 있고 OTP로 대변되는 일회용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동적 패스워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 패스워드의 안정성 요거 꼭 암기해 두시죠. P는 L 곱하기 R에 S로 나눈 거다. 즉 패스워드 안정성은 사용기간과 사용빈도를 곱한 거에다가 패스워드 길이로 나눈 거다. 이해하시겠죠? 네, 안정성이 높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사용기간과 사용빈도를 짧게 하면서 패스워드 길이가 길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정된다는 걸 보는 거죠. 개인 식별 프로토콜은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개인 식별 프로토콜에는 시도응답 개인 식별 프로토콜과 영지식 개인 식별 프로토콜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암기하세요. 시도응답이란 것은 공개키 암호 기반이고요. 일방향 및 상호 개인 식별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와 응답을 통해서 개인 식별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상호 개인 식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저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패스워드를 만들 때 패스워드를 잊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시동답 개인 식별 프로토콜을 만들거든요. 태어난 도시는 또는 뭐 부모님의 성함은 뭐 이런 것들로 일반적으로 기록을 하죠. 영지식 개인 식별 프로토콜은 증명자가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서 그냥 증명자가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서 검증자가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검증자는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여러 정황 증거를 이용해 보니까 아 이게 옳은 사용자야 아니야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정황 증거를 이 증명자가 제시해주면 검증자는 이게 그 사람이 맞아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영지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로날리지라고 하는 영지식이라는 것은 검증자가 전혀 그 증명자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없는 상태에서도 증거만으로도 이게 옳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영지식이라고 표현하고요. 영지식 개인식별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명자에 대해서 사전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고 정당하고 영지식성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프로토콜입니다. IP는 주민등록번호 대신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한 본인 수단이고요. 주로 인터넷 환경에 쓰는 거고 오프라인 환경에 쓰는 거는 마이핀이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유기반입니다. 소유기반 인증기법에는 토큰, 그 다음에 스마트카드, OTP,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열쇠나 주민 운전면허증, 신분증, 여러분 신용카드, 배달 받으실 때, 배송 받으실 때, 신분증 제시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번호에 있는, 주민번호 또는 운전면허증에 있는 인증번호를 그 사람들이 확인하거든요. 그런, 그런 것처럼 소유기반 인증을 한다는 거예요. 토큰은 메모리 카드 기반의 마그네틱 금융카드와 USB 메모리 형태, USB 메모리 형태의 키패드 등이 있는 겁니다. 이때 어쨌든 소유해서 활용하는 거고요. 스마트 카드는 실질적 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들어간 겁니다. 즉, 토큰의 개념에다가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들어가고 운영체제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스마트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토큰은 단순 정보를 저장하는 겁니다. OTP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기기입니다. 일정 시간마다 비밀번호를 갱신하거나 토큰을 발행하죠. OTP 방식은 질의응답 방식이 있고 시간과 이벤트 동기화 방식이 있고 S키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존재 및 행위기반 인증기법입니다. 사용자의 생물학적 특성에 기반을 둔 거고요. 신체에 주로 이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문, 홍채, 목소리, 얼굴, 이미지, 그 다음에 걸음걸이. 걸음걸이도 생체정보 이용한다는 거고. 도난 및 분실의 우려가 없다. 위조가 어려우나, 사실은 위조가 어렵다고 하지만, 지문 같은 경우는 위조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 오판단 존재와 생체정보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지문이 사용자에 따라서는 지문이 소실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생체 인증의 기술 평가 항목들은 자 이거 다 암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심 있게 보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생체 인증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보편해야 되죠. 그 다음에 누구나 갖고 있지만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유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보관돼야 돼요. 변화가 없어야 되죠. 지문이 매년 바뀐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 다음에 정량적으로 수치화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이나 홍채 패턴을 수치적으로 표현해서 이게 수치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정보화 처리가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전산 처리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능. 지문 인식하는 데 몇 시간씩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높은 정확도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 인식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지문이 많이 쓰는 거예요. 홍채 이런 거 많이 쓰이죠. 근데 사용자 인증할 때마다 피를 뽑는다 이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수용 가능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악의적인 부정 사용으로부터 안전한 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지문만 하는 게 아니라 홍채까지도 동시에 인증하는 투팩터 인증을 많이 한다는 거죠. 또는 존재 및 행위 기반 인증에다가 소유 기반 인증 두 개를 두고 합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생체 인증도 점점 이제 안전하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안전하다고 표현하지만 점점 이제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 거죠. 생체 인증의 기술의 정확도 평가 기법은 O 거부율과 O 인식률은 중요합니다. O 거부율과 이게 O자라는 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잘못 거부하는 거고요.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거부하는 거고 비정상적인 건데도 잘못 인식한다는 뜻이거든요. O 인식률. 영어로는 FRR 그 다음에 FAR 이렇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용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빈도로 인식을 거부하는지 정상적인데 잘못 거부하는 거고
비정상적인 건데 잘못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오급부열이 높더라 오급부열이 높으면 보안이 강화되는 거고요. 사용성은 떨어지겠죠. 오인식률이 높으면 보안성은 떨어지지만 사용성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트레이드오프 관계로 유지할 거냐, 보안에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항상 이슈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편의성을 끌어올려야 되느냐.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사용자 편의성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인식률이 조금 높은 쪽에 속하도록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시큐리티 에어리어, 기업의 중요한 서버가 있거나 하는 시큐리티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오급부열을 높이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그런 환경에 따라서 좀 틀리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